갑자기 나타난 귀여운 동물들. 신나게 점프하고 있어요. 반가워 얘들아. 다람쥐, 여우, 고슴도치까지. 귀여운 동물들의 점프 실력 비결은 바로 이것. 페트병을 꾹꾹 눌러주면 통통 튀어오르는 귀여운 다람쥐.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동물 친구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놀잇감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모인 동물들은 가을의 동물 친구들이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 사진을 붙여서 우리 반 동물 친구들을 만들면 더욱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 거예요. 페트병을 누를 만큼 손에 힘이 있는 영아들에게 놀잇감을 제작해서 제공하거나 유아들과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해도 좋아요. 오늘의 놀이 어떻게 만들까요? 깨끗하게 비워진 페트병을 준비해 주세요. 페트병 뚜껑에 빨대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요. 해당 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이 진행해요. 빨대가 낄 만큼 구멍이 작거나 구멍이 너무 크면 빨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빨대의 한쪽 끝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구멍이 막힌 쪽이 위쪽으로 향하게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넣어요. 빨대의 아래쪽 끝에는 테이프가 옆으로 튀어나오도록 붙여요. 빨대 위쪽에 동물 도안을 붙여요. 페트병 상단 부분을 자유롭게 꾸며요. 페트병 안에 색종이 조각을 오려 담거나 작은 폼폼이를 담아 꾸며도 좋아요. 계절별로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페트병을 눌러 동물을 움직여 보면서 손의 힘을 키워요.